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호빵 준비했습니다. 한쪽은 고구마, 한쪽은 단팥으로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아, 네, 아프리카랑 동시송출이에요. 항상 저는 이 호빵이 많이 생각나는, 아버지가 호빵 사오면 항상 밥통 있잖아요. 저희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밥통에 넣어가지고 쪘는데 항상 이게 밥태기가 묻었어요. 밥태기랑 같이 먹었는데, 밥이랑. 아, 우리 별이불린 1단계 고맙습니다. 딱 해서 수업 한번. 연기 안 보이죠? 저 연기 보여요. 아, 역시. 이거 단팥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진짜 뜨거웠거든요. 아, 캐나다에서 항상 챙겨보는데 지금 거기가 새벽 1시에요 한참 배고플 시간이네. 어떻게 우유랑 먹어야 돼? 리얼 사운드 마이크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방송용 핀 마이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샀을 때는 60만원 정도에 주로 샀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팔고 있긴 해요. 하나 더 있어서. 오늘 급식이 팥빵이었어요. 아니, 전 찐 치즈예요. 먹으면 바로 찐 치즈. 물만 마셔도 찐 치즈. 아, 자꾸 저한테 빨갱이래요.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응? 시대를 잘못 태어나셨나? 아, 그럼. 잠깐만요. 차단 좀 할게요. 지역 비하는 하지 마세요. 그냥. 예. 그냥 저희가 강주사라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여자친구 없어요. 아, 잠깐만요. 아, 강아지가 너무 싫어. 찐체지인데 날씬하시네요. 저 어제 축구 보면서 운동했거든요. 축구가 90분 하잖아요. 운동했어요. 너무 뜨겁다. 와, 이거 맛있다. 고구마 진짜 맛있는데? 고구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구마가 좀 더 훨씬 달네. 맛이 완전 달라요. 진짜 고구마 맛나요. 여자친구 없으면 안 힘드나요? 응? 고구마 여기 노란색 여기 보이죠? 이거요. 이게 고구마. 여자친구 없으면 안 힘드나요? 이제 오래돼서 적응된 것 같은데? 90분 정도 운동하면은
사실 배고파지나요? 그냥 딱 소화되는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좀 소화가 돼가지고 아막더 먹고 싶은 생각 없고 그냥 딱 그저 그런 상태. 대통령님은 여자친구 있으면 뭘 가장 해보고 싶냐고. 저는 그냥 손잡고 공원 같은데 걷는 거, 그냥 소박하게 지금 너무 뜨거워. 천천히 먹어야 될것 같아요. 좀 식은 것도 먹어야겠다. 강아지 손톱 잘라야겠다. 손톱이 세네. 근데 저는 야채도 좋아하긴 하는데 단팥을 좋아해요. 달달한 거. 강아지가 지금 체력이 넘친가 봐요. 그럼 또 산책 한번 해야겠어요. 어제 새벽에 같이 했는데. 근데 강아지는 먹는 도중에 좀안 보여주는 편? 왜냐면은 이게 먹방하고 있어가지고 좀 만지고 막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요. 오늘 이제 나가가지고 운동을 못했어요. 우유를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만능님도 반가워요. 네, 발톱이 소리가 나요.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발톱이 길면은 저번에 미용할 때 같이 잘랐는데 머리가 좀 빨리 아니 머리라니 털이 좀 빨리 길어요. 아, 우리 별이불린 1대 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일정은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걸 먹고요. 이제 운동을 좀할겸 강아지 좀 산책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혼자서 이제
노래방이나 딱한 30, 40분 동전 노래방 있잖아요. 동전 노래방 딱 가서 좀 하다가 이제 집 들어와서 런닝머신 좀 뛰면서 동생과 서든어택을 보는 거죠. 머리부 봐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머리하기 쉬워요. 그냥 헤어드라이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옆으로 이렇게 머리 잘라야 되는데 지금 넘기고요. 그냥 옆으로 그냥 넘기면 돼요. 근데 아직도 뜨거워. 이게 호빵이 이게 이렇게 안에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형제 먹방은 어제 했어요. 어제 뭐 먹었죠? 햄버거 먹었구나. 아, 이거는 이제 고구마 맛이에요. 고구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호빵이랑 찐빵 차이가, 찐빵이 좀더 쫀득쫀득하지 않나요? 저 정확한 차이는 모르겠어요. 찐빵이랑 호빵 차이도. 그냥 편의점에 파는 거 호빵이라고 호빵이랑 찐빵이랑 같은 거예요? 내가 볼땐 네이버 지식은 본거 같은데. 요즘 그래도 한 입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는 식었어요. 이건 딱 봐도 엄청 두껍다. 굉장히 천천히 드시네요. 뜨거워서 그래요. 누가 앞을 달아요? 잡았다. 저는 점심 겸 저녁 먹을 것 같아요. 네, 그 이민준인데요. 11시 반에 들어오는데 1시로 될까요? 뜨거워. 어제 제가 디저트 잘못 골라가지고 이걸 제가 햄버거 먹고 이걸 먹었어야 됐거든요. 네.
어제 그래서 디저트를 못했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이건 고구마 아, 맛이라서 네, 맛이 달라요. 아, 우리 은희단이 만원, 와. 아,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리을씨 오늘. 아, 우리 은희단이 감사해요. 리을씨에 좀 앉아고 가면 돼요. 네. 아, 무조건 갑니다, 리을씨. 아, 진짜, 네, 무조건 갈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뭐야? 만원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만원은 이제 세 번 터진 것 같지? 동생 오빠 하나 먹을래? 동생 원래 어제 치과 갔어야 됐거든요. 잠들어버려 못 갔나 봐요. 목소리가 여러분들까지 들리는가 보다. 마이크가 진짜 좋은 것 같네. 커피를 하나씩 먹어. 맛있어? 맛있어. 분홍색이 고구마 맛이에요. 근데 고구마가 진짜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그걸 딱 먹었을 때는 맛이 확 고구마 맛이 확 느껴지는데 뭔가 고구마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있었을 때 그냥 단팥? 이건 그냥 단팥이에요. 아이고, 이건 그냥 단팥이에요. 아, 한양했냐고. 아니요, 이제 그 선크림만 발라요. 선크림. 왜냐면 조명이 앞으로 해가지고 4개 쏘거든요. 4개. 그래서 선크림 발라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보셨을 때 엄청 검했었을 거예요. 지금 많이 하얘졌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 아무것도 안 발랐었을 때 살이 많이 타요. 그래서 아마 BJ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 발라야 돼요. 그리고 이쪽이 아마 좀 하이 보일 거예요. 이쪽은 좀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맞죠? 조명이 많이 타요. 응? 우리 알루엄마 반가워요. 보쌈 족발 막국수도 한번 해줘요. 위에 후원이 세 개가 터졌거든요. 근데 그 창이 뜨는 거는 하나밖에 안 떴었어요. 혹시 후원이 세 번 하셨나요? 이게 후원이 뭐냐, 위에 창에는 세 개로 돼 있는데 올라온 건 한 번이라서 모르겠네요. 추날 호빵이죠. 우리 진리단이 반가워요.
누룽지에 된장찌개 진짜 맛있는데. 맞죠? 누룽지 따먹어서 그냥 된장 어떤 국물 하나씩 따먹으면서 딱 먹으면. 와. 붕어빵이랑 꼬치오뎅 꼭 먹어주라. 아, 진짜요? 오늘 유튜브가 약간 렉이 좀 심하네. 오늘 유튜브가 좀 렉이 심한가 봐요. 채팅이 올라오다 말다 이래가지고. 소나타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조명 때문에 또 덥기도 해요. 근데 먹었을 때 우리 앞에는 좀 덥거든요. 여기 이마트에서 써요, 이마트. 오늘 우울하세요? 왜요? 전 이마트에 샀어 이거. 근데 그 뭐냐 편의점에서도 팔걸요? 빵코너에서 팔걸요? 빵코너? 생방은 제가 원래 오늘 아침에 해야 돼요. 근데 축구를 봐가지고 못했어요. 지금은요. 네, 어제 축구 보면서 그 이제 토트넘에 이제 손흥민 씨님께서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 응원하죠. 근데 또 레알 마드리드는 또 우리 형이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응원하게 되고. 그래서 양쪽을 응원하는 차이에서 이제 같은 팬으로서 이제 딱 경기를 하니까 봤죠. 네, 호우형이에요, 호우형. 우유 좀 가져올게요.
찐빵이라, 아니, 호빵이라 그러던가. 거기 타요, 이건. 아니, 저 담배 안 피워요. 축구 좋아하죠.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는 거 좋아해요. 네. 고구마가 얼마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고구마 맛은. 근데 맛은 없어요. 음식은 그날그날 좀 달라요. 좀 이마트는 좀 자주 가는 편이고, 왜냐면 디저트 때문에 또 있으니까 좀 자주 가는 편이고. 좀 새로운 게 또 나왔다 싶으면 그걸 바로바로 먹는 스타일. 개똥 하면서 어떤 분이 히히 마지막이다. 아니, 밤에는 먹방 안 해요. 저 요리 못해요. 저 요리 못합니다. 요리를 잘하고 싶은 한 사람이죠. 잘 먹었습니다. 녹화 끝.